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입니다. 일단 벼도 좋고요. 물도 꽤 그닥에 졸졸졸 흐르고요. 공기 좋고 마을 인심도 좋고 뷰도 좋은 여기는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의곡리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적수상 도로 잘 물고 있다라는 거, 전기도 바로 신청하면 전기 가능하다라는 거, 거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강평수도 널찍하고 좋아요. 여러분들 촬영가치도 좋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 여러분들, 처음 보신 분은 여러분들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구독돌이가 아무리 좋아도 좋아요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독돌이에게 아이고 고생한다 이렇게 댓글도 한번 남겨주시면요, 촬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댓글도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변풍에 한번 둘러보시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뵙겠습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의곡리 지목전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면적은 585평이고요.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예, 여러분들 산내 면소재지까지 차량으로 예,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생활편의시설 그쪽 편에 다 있고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길을 물고 이렇게 왔어요. 여기 보이시죠? 차량 진입 가능합니다. 이렇게. 예, 이게 지적수상 도로라는 거. 그리고 이 땅입니다. 이 땅. 예, 이 땅인데 지금은 이제 풀이 많이 나 있어요, 여러분들. 예, 땅은 이렇게 경계를 집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저쪽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안쪽에 들어와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놈 보이시죠? 놈 바로 위에입니다. 위에 이렇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저쪽으로 해서 여기 지금 나무가 많이 자랐고 풀도 많이 자라있는데 예, 이거 깨끗하게 정리만 해놓으면 벼도 좋고요. 예, 이게 지금 현재 동향이거든요. 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남쪽으로 해갖고 벼도 다 보이고 그 다음에 안쪽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 땅입니다. 땅 보이시죠? 자, 요렇게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저쪽에서 요렇게 들어옵니다.
논 바로 위에 땅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밑에 마을도 보이죠? 예. 그리고 요쪽에 보면은 산내 면소재지까지가 좀 차가 가깝다. 예, 땅은 여러분들 이거 예전에 포크레인 작업을 한번 했기 때문에 평평합니다. 지금 이렇게 풀이 자라가지고 볕이 좋으니까 많이 자랐어요. 요것만 정리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물이 이렇게 쫄쫄쫄쫄 흘러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가지고 요로 내려갑니다. 물이. 이렇게. 요로 내려가는데 그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여기 수로 있거든요. 수로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요 부분은 제가 저쪽 위에 가서 수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땅은 요렇게 위쪽으로 요 부분입니다. 요렇게. 여기 이렇게 맑은 물이 쫄쫄쫄 흘러내려간 부분이 있는데 요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저쪽까지 이렇게 됩니다. 아, 여기 의외로 차들이 쌩쌩 다니네요. 차가 별로 안 다녀서 그런가. 자, 도로가 나와 있어요. 제가 도로가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 물량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전기 가능하고 물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요물 활용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쪽으로 왔습니다. 물량 보이시죠? 예. 자, 여기에 이제 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멍처럼 여기 되어 있는데, 요거 이렇게 활용해갖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딱 이렇게 됐다라는 거. 요 부분입니다. 예, 진입로, 여기 지적상 도로라는 거. 여기. 그래갖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산자락 다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어요. 단차는 여기서 여기까지 한 3m 정도 높이 됩니다. 예, 지금 이 논하고 여기 위하고 그 부분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이 부분이라는 거. 물 쫄쫄쫄쫄쫄 흐르죠. 이렇게 물도 흐르고 여기에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있어갖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이라는 거.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차선 도로 잘 물고 있죠? 전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기 여기 있습니다. 전기 넣고 활용하기 좋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의 구독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